인간 죽은 게요, 진짜. 와. 옆에 있는데, 막 이게 요동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진짜. 가지고 귀가, 진짜 옆에서 이제 양소라 씨가 계속 이제 떼끼 깨는 것만 들려가지고 좀 이제 귀가 아팠는데. 너무 멋있어. 명섭 씨 노래 들으니까 귀가 편안해집니다. 힐링되는. 정말 우리 팬분들이 네. 아까부터 기다리셨거든요. 반갑게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이걸 보감이죠. 네네. 예. 네, 안녕하십니까. 가수 조명섭입니다. 오늘도 사랑 많이 가득하신지요. 오늘은 한우의 아주 유명한 충주에 제가 왔습니다. 그래서 충주의 아주 귀한 이 한우 고기를 한번 맛보고 여러분께 선사드리겠습니다. 특사과를 판매를 할 때도 오셔가지고 또 많은 도움을 주셨어요. 그 팬분들께서 진짜 많이 구매를 해주셔서 진짜 감사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리 또 조명섭 씨를 사랑하고 또 아끼고 그런 모습들 보니까 아, 부럽습니다. 한우 좋아하세요? 예, 한우 좋아하지요. 예. 어떤 부위 좋아하세요? 글쎄요, 저는 고기라면 이거 다 좋아했어요. 아, 고기라면은 다. 아, 또 취향이 좋으시네요. 또 고기도 이렇게 잘 드시고. 네, 틀리 새로 갈게요. 아, 역시 자식. 내가 그때도 사과 때문에 너무 웃겨가지고. 아니, 근데 네. 지금 보시는 분들은 조명섭 씨가 진짜 틀리를 하고 있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오해를 하실 수도 있어요. 여기. 고정이 잘 돼서 안 빠져요. 참고로 이제. 세쪽 사과 때. 조명섭 씨만이 가능한 개그예요. 아, 진짜 나는. 진짜. 여기서 틀리가. 나올 줄은 몰랐는데 이제 그 개그 어떤 센스가 있어요. 요새 기술이 좋아서 틀리가 안 빠져요. 네. 야, 그리고 이제 이게 잘 돼 있으니까 그냥 이 소고기는 이제 좀 맛있게. 예. 진짜. 그리고 아, 근데 씹을 필요가 없이 그냥 사르르 녹거든요. 예. 맞아요. 저 노래를 하셔야 되니까 그러니까. 끝나고 드실 예. 수 있도록 저희가 또 준비를 해드리고요. 혹시 옆에 있는 요거는 또 뭔지 아십니까? 이게 뭐죠? 당근향. 당근향. 사람들이 잘 몰라. 당근향. 일단 다 이렇게 잡아보시면 예.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와. 무겁죠? 야, 좀 묵직하니? 그러니까요. 예, 배 차겠어요. 그런데 네, 지금 보니까 조명섭 씨가 머리가 굉장히 작으세요. 진짜 작아요. 저랑 이렇게 한번 비교해보면 요게 한 3개, 4개는 들어가야 커요. 되는데 아니요. 근데 진짜 작아요. 진짜. 예. 사실 뭐 이제 바쁜 스케줄을 하다 보면은 체력 관리를 잘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좀 예. 이렇게 음식 같은 걸로 체력 보충을 잘 하시는 편인가요? 글쎄 제가 하루 한 끼만 먹어서 어머 세상에. 하루 한 끼 먹어도 배가 불러갔고요. 네, 아, 원래 이제 좀 식사량이 조금 적은. 네네네네. 아, 한 끼, 내일 딱 눈 떠서 한 끼를 먹겠다. 그럼 어떤 메뉴 드시고 싶으세요? 아유, 그래도 고기 먹어야지. 진짜 놀라지 마세요. 요게 이제 부채살 250g에 등심 250g, 안심 250g, 국거리 250g, 총 1kg인데, 원래가 14만 1,500원이에요. 그렇지. 할인해서 98,770원. 굉장히 저렴하죠? 근데 예. 여기서 농활 쿠폰 20%, 그리고 11번가 중국 쿠폰 요거 10%까지 하면은 79,900원에 소 한우 1kg을 드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죠. 10만원 안 되는 가격에 인심을 쓸 수 있거든요. 안 그래도 코로나19 때문에 집에 꼭 있느냐고 힘들고 그러신데 아, 뭘 먹어야 되냐. 맨날 시켜먹고 그게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한우 이렇게 가요도 촬영하니 저한테도 참 이게 들어보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제가 막 먹어야 될 것 같아요. 예, 제가 추천해드리겠습니다. 충주 한우를 꼭 집에서 한 끼라도 꼭 맛나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아니, 버건디 약간 해가지고 약간 고기 익은 색인데 예. 고기가 바짝 익은 것 같아요. 이건 좀 탕후한가? 이건 이제 탕후기. 네네. 이 조명섭 씨가 노래하시는 모습을 또 이제 기다리고 그럼요. 계실 텐데 예. 자, 여기서 이제 또 노래 한 두 곡 듣고 이제 보내드려야 되잖아요. 너무 슬퍼요. 아유, 너무 아쉬운데. 가지마. 또 오세요. 오신다면 갈게요. 고기 한 점 먹고 가야 되는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난 너무 드리고 싶은데. 그러니까 예. 노래 하시는데 괜찮으세요? 그렇겠죠? 아유, 그래도 되고요. 예, 아무렇게 해도 됐습니다. 괜찮으시겠어요? 그러면 예. 어떻게 좀 하나 어떻게 드려도 될까요? 예. 그러면은 술하시다. 너무 성격이 너무 좋으시다. 예. 사실은 가수분들이 이렇게 노래 직전에 이렇게 뭘 드시면 예. 또 약간 그렇죠. 이렇게 예. 불편하다고 하시거든요. 근데 또 이렇게 그러면은 저희가 그만큼 또 고기를 살짝 예, 살짝 네네. 한번 좀 예, 고기를 꺼가지고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야. 오늘 뭐 레어 미디움 웰던 저 유연한 거 좋아합니다. 유연한 거 요게 이제 안심이죠. 안심 우리가. 평소에 이렇게 뭐 이렇게 촬영 다니시면서 한우 같은 거 자주 이렇게 좀 사주시나요? 이렇게 잘 못 먹었어요. 아 그래요. 네. 우리 좀 우리 시작해. 실장님이 깜짝 놀라면서
손가락 났어, 손가락 났어. 무슨 소리냐. 자, 아니 뭐 이제 오늘 이후로 아마 가시면서 우리 송 실장님께서 네네. 좀 이제 많이 좀 사주시지 않을까. 물론 이제 한우를 좀 먹을 것 같고. 네네. 예, 또 네, 한번 같이 한번 부탁드려요. 자, 세상에 이런 일이. 아, 느낌이 다르네. 아, 느낌이 다르네. 아, 그렇구나, 예. 자, 우리 명성이 입에 들어갈 안심이 있고 있습니다. 와, 이거 먹으면 안심될 것 같아. 아, 그러니까 안 그래. 자, 그러면 우리. 너무 귀여우셔. 아니, 뭐. 밖에 있는 것보다 안에 있는 게 좋다고 안심인가 보다. 아, 어, 근데 예. 맞아요. 이게 등심에서 가장 안쪽 부위로 고급이래요. 이거, 그래서? 예. 네. 야, 이거 좀 침이 나오는데. 아, 네. 해맑게. 웃음소리가 굉장히 그냥 유쾌, 상쾌, 통쾌. 먹어도 되잖아. 예, 이거 지금 먹어도 되죠, 예. 고기를 드실 줄 아네요. 제가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소고기를 언제 먹냐? 여러분들, 남이 먹기 전에 먹어야 됩니다. 오, 뭔가 명품이야. 이렇게 옆에서 먹는 모습이 더 명품 한우 같아. 진짜 명품 한우네. 어떻습니까? 부드러우신가요? 아주 새콤새콤한 게 예. 맛있습니다. 맛있죠? 이건 뭐 소고기 뭐? 네. 무슨 말이 필요합니까? 그냥 야. 그전에 먹던 한우는 종이로 네. 비유하자면 네. 널판지였는데 널판지였는데? 이거는 한지처럼 한지! 우리 한국 전통의 그렇지. 그런 맛이 가져야 되는 게 예. 표현 이런 거는 배워야겠어. 와. 이게 한지였는데 한지인 거야. 우리 한국에, 한국에 진짜 한우지, 한우. 그러니까요. 충주의 한우입니다, 이게. 이만 아, 참, 만나네. 아. 그러면은 꼭 하시고서 드시고 가셔요. 예. 저희가 예, 잘 좋습니다. 구워놓고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뭐 간단하게 한우를 이제 맛보셨으니까. 네. 우리 많은 분들께서 기다리시던 조명섭 씨의 노래 또 이제 두 곡 연속으로 한번 듣고 나서 보내드려야 돼요. 아, 안 가면 안 돼요? 고기 드시고 가실 거예요. 그래요. 많이 먹고 가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한잔 쭉 들이키시고 자 우리 조명섭 님의 무대 계속해서 한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박수. 자.